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양학 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리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물리적 파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부분, 토양의 물리적 부분에서는 시험이 많이 나온다. 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흙이 이제 흙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이 성질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토양 내에 있는 이제 모래하고 이사하고 점토, 이 세 가지 성분을 갖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성이라는 건 뭐라고요? 모래, 미사, 점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있음으로 해서 투수성이라든가 통기성이라든가 이런 그 물리적 성질하고 토지의 생산성하고도 이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자라는 게 있고 뭐 안 자라는 게 있고, 그래서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성이 있냐 없냐도 결정하는 것이 이 토성이 되겠습니다. 공국이라는 거는 나중에 할 건데, 삼상을 얘기할 건데, 삼상 중에 이제 액상하고 기상을 플러스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래, 미사, 점토가 이제 섞여서 어떤 흙을 이렇게 이른다고 하면은 반 정도는 이제 고상이 되겠고요. 나머지 한 25%는 그 중에서 액상, 물이 차 있고요. 또 공국 중에서 공기가 차 있는 기상,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공국률이 낮다 그러면 공기 순환이 원활치 않고요. 빗물 침투가 어렵겠죠. 공국이 낮다라는 것은 여기에 공기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빗물 침투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공국이 높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또 수분이 빨리 빠져나가갖고 보수력이 낮은 이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성이라는 것은 토양의 입자들의 구분을 갖고 그 물리성을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래, 미사, 점토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는 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기는 직경이 0.05에서 2mm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많다 이러면 대공국을 이루고 있겠죠. 보수라는 것은 물을 간직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보비력이라는 것, 비료 성분, 양분을 이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 보관력도 약합니다. 미사는 실트 얘기하고 있고요. 크기는 0.002에서 0.05까지를 얘기합니다. 가장 취약하다, 바람에 날리고 모래에 쓸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점토가 있습니다. 점토는 가장 중요한 거죠. 크기가 0.002mm 이하가 되겠습니다. 점토가 성분이 많으면 소공국을 이루기 때문에 공기하고 물의 이동이 상당히 느리겠죠.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공국이라는 거는 삼상 중에서 액상하고 기상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을 이제 공국이라고 하고요. 이 토성은 이제 모래, 미사, 점토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그랬는데, 모래 직경이 0.05에서 2mm까지, 그 다음에 미사는 0.002에서 0.05mm까지, 그 다음에 점토는 0.002 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